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목요일에 수업 없다. 네. 제가 수업은 있다. 네? 수업은 있다. 수요일. 수업은 있다. 금요일. 내일 수업. 있어 있어. 있다고. 있다고 하잖아. 나 지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에 없는 거. 아마 그럴 거야. 모르겠어. 선생님이 요즘 내 말 안 들어. 짜증나. 펼쳐봐. 어우 좋았어. 좋았고. 어 요즘 근데 잘 찾았네. 자 그, 보세요. 아까 하우에버에 대한 하우팽신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잘했어. 원래 하우에버 뒤에 이게 주제가 있기 마련인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뭐 항상 그렇게 했어. 그죠? 됐죠? 마지막 문장 보세요. 마지막 문장. 보면 When the conversation focuses on the progress, process. 얘들아 대화가 어디에 집중하는 거야? 과정. 변화의 과정에 집중하잖아. 그렇죠?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면 rather than 별표 무슨 뜻? 어머라기보다 rather than 졸라 많이 나온다 앞으로 rather than 뭐라고? 어머라기보다 그래서 결과라기보다는 좀 과정에 집중을 하면 그것은 reinforce 뭐요? 네. force가 뭐야? 강요. 이게 힘이잖아. 이는 힘을 안으로 넣는 거죠. 그럼 reinforce가 뭐니? 다시 뭘 보라고? 강요하지 않다. 강요하지 않는다고. 위가 다시인데 다시 안으로 힘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까? 무슨 뜻일까? reinforce 강화하다는 뜻이야. 강화하다. reinforce 자주 나온다. 이게 니네가 지금 외우고 있는 어음표가 아니야. 리가 뭐야? 다시란 뜻이잖아. 이는 안으로란 뜻이고. 맞아. 그 서브. 내가 저 책을 왜 자꾸 하라고 하냐면 서브가 아래란 뜻이야. 그래서 서브웨이가 어디에 있지 나? 지하철. 뭐 샌드위치 죽여버려. 서브웨이는 지하잖아. 그치? 서브웨이 하면 뭐다? 지하야. 그리고 스크라이브 있지. 스크라이브가 쓰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내가 스크립션은 뭔지 알아? 스크립트. 이게 쓴 거잖아.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밑에다가 쓰는 거거든. 계약하는 거. 이게 계약하다는 뜻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 근데 우리 같이 보기로 계약해요. 이게 부독이고. 오케이? 서브스크라이브. 오케이? 서브 미션은 뭘까? EFC 많이 먹는구나. 아이 됐어 됐어. 서브 미션 씨.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구나. 이런 거 외워놓으면 좋지. 우리나라 말도 대부분 선행 알죠? 선이 먼저 선 앞으로 한문으로 이루어졌잖아. 근데 영어도 한 70%가 라틴어로 이루어졌거든. 한글처럼. 그래서 이런 거 어원표 보면 그냥 외우지 말고 좀 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모르는 단어를 봐도. 아까 스크라이브가 뭐라고? 쓰다. 쓰다죠? 그럼 인스크라이브는 뭘까? 아래가 쓰는 거니까 새기다라는 뜻이야. 새기다. 오케이? 그러면 아 이건 모르겠지? 너네 썰컴스크라이브가 뭘까? 썰컴스크라이브 너네 썰컴스탠스는 알아?
아니 썰컴 뭐처럼 생겼어? 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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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치? 원 썰컬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을 그리다는 뜻이야. 그리고 원을 그려서 야 너 여기 원 그리고 야 여기 나오지마 해서 제한하다는 뜻이 있어. 제한 너 나오지마 여기 나오지마 이렇게 외운 거야. 어? 어원편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좋아 되게 재밌고 그리고 막 외우지 말고 어원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외워보세요. 알았죠? 지금은 잘 듣지 네 말 집에 가면 다 까먹지. 내가 잔소리하면 그때는 모르지. 집에 가면 다 깨우지. 그래서 자주 하겠습니다. 개소리를 자주 해줘. 아니 진짜 우리 서울 사람이잖아. 아 그래? 그 우리는 서울 사람이야. 특별시 시민이야. 그러니까 자꾸 김포 사람들이 서울 사람 보고 싶어하고 저지랄하는 거 없어. 그런 거 아니야? 너네 혹시 그거 아니야?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거 하나만 그 이유 딱 하나. 집을 딱 갖고 있어. 하나 딱 갖고 있어. 집 딱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러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든대. 열 번째로 잘 사는 사람. 10% 안에 서울에 집 딱.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니? 어? 공부는 얼마나 잘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 청주에 나 같은 사람 있을까? 없어. 나 잘 가르친 사람 없습니다. 진짜. 없어, 없어. 그러면 좀, 이렇게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공부 잘하는 옆에 있고. 그럼 공부를 해야지. 오케이. 공부하자. 나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왜 기회냐면, 지금 중3들 존나 놀거든. 맞잖아. 야, 학교에서도 존나 놀 거야. 오늘 뭐 했어, 학교에서? 영화 봤지? 네. 또 뭐 했어? 영화 봤어. 그치? 애들 존나 온단 말이야. 존나 나가야 우리 학교만 온다. 숙제 못할 시간이, 숙제할 시간 없다. 이런 개소리에서 봤어요. 그때 하면 되잖아. 영화를 왜 쳐다시게 알았어? 그치? 그때 숙제 했는데. 아, 그래. 잘했어. 뭐 그때 어제 했었어야지 새끼야. 어제는 허무. 그제도 하고 아무튼 너 옆에 영화를 그제 봐라. 형 안 봐? 네 형이 뭐 하냐? 저희 수업하고 국어 시간에 모의고사 풀고 수업 시간에 집도 나가고. 진짜? 아 근데 이제 좀 애들이 좀 미친 듯이 놀거든.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거든.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돼. 시킬 때 해야 돼. 그리고 너네 이제 앞으로 그냥 무조건 없어. 6시까지 오세요. 자, 너 진짜 혼나. 쟤 안 오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했지. 누구였냐? 다현이 짝꿍 누구였냐? 성우야. 너요. 이 새끼, 이 새끼 좋아하는 건데 진짜 좋은데. 너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돼. 네? 좀 늦게 오는데요? 뭘 늦게야. 너 왔는데 쟤 없다. 그냥 수업 시간에 와.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알았죠? 다현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오는데 잘 오고. 저 새끼 안 와. 얘 찍었어. 요즘에 찍 와요. 저랑 똑같이 왔어요. 거의 비슷하게. 다현이가 문제네. 얘 6시에 오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순간 모의고사 문제를 풀려고 하든 아무튼 뭘 하게 할 때가 있을 거거든. 아마 그게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모의고사 한 지문을 보고 이거 한 지문 있죠? 외워. 그럼 외우세요. 그게 습관화가 됩니다. 다 외우라는 건데요. 고등학교 가면은 그 본문 주제에 모의고사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변형하지. 문제를 변형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방금 공부하고 있죠? 여기 빈칸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없죠? 빈칸 틀어놓은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면 순서, 아니면 문장 삽입, 아니면 어법, 어휘, 어법 바꾸는 거. 요거밖에 안 돼.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 한글 주고 영어 쓰세요. 다 외워야지 뭐. 시험지도 보여드립니다. 알았죠? 첫 번째는 그 올 중간고사 때 봤던 고등학교 거 있죠? 어? 걔네 외우게 하고 걔네 문제 풀게 해드릴게요. 니네가 얼마나 병신 같은지 이제 그때 느껴야지. 문제 이상하구나.
그래서 각 학교의 문제 스타일을 한번 파악해 보자. 거의 비슷하긴 해. 대충 한데 한번 해봐야지. 알았죠?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단어도 안 하고 단어 해야지. 아, 단어도 그건, 하고 둘 다. 그럼 기본이지 이 새끼야. 와, 막 우리 동갑이야. 시간도 존나 많잖아. 일찍 와. 일찍 와서 하세요. 알았죠? 내가 원래는 특강 때부터 하려고 그랬거든. 네가 너무 쳐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오케이 이번 주를. 너 그냥 매주 일요일날 온다. 왜? 안 돼요. 저 일요일날 그래. 야, 와. 안 돼요. 그렇죠. 안 돼요. 와. 진짜 안 돼요. 싫어. 와. 아, 그럼 허원을 딴 걸 째야 돼. 째. 안 돼요. 마음대로. 저 이번 주만 안 돼요. 그럼 다음 주부터 할까? 야, 저 이번 주가 안 돼요. 그래서 이형 문제랑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지금 좀 늦게 끝났으니까 조금 더 쉬게 해줄게. 어? 지금 몇 번까지 했어 이거? 13번까지 3번. 아, 신입번 금방 하니까 금방 보자. 신입번 보면 맨 밑에 문장 보세요. 맨 밑에 문장. 자, it makes it necessary. 눈치챈 사람 천재. 여기 이 동그라미 it 뭡니까? 감옥적. 가. 천재. make랑 find 뒤에 it 있으면 감옥적어야 뒤에 talk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이것은 뭐지? necessary 필요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피커 누가 말하는 사람이 to take longer about their points. 네. 요점을 더 길게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만듭니다. 요점 포인트 요점을 take longer, talk longer 길게 말하는 거 있죠? 이게 필요하게 만든대. using 동그라미 이런 걸 분사구문 알죠? 뭐 하면서 많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then would be used to express the same idea in writing. 글을 쓸 때 뭐 하는 거야? 똑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보다. 오케이? 됐냐? 그러니까 말로 하면 글 쓸 때보다 많은 단어를 쓴다는 얘기잖아. 정답 몇 번이야? 4번 글을 쓸 때 말할 때 이해돼? 자 숙제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내주시죠 숙제? 뒤에 1번부터 몇 번까지? 몇 번까지냐? 뒤에 1번부터 21번 21 21은 다 끌어. 그다음 54 20, 뒤에 21번까지 끌고 여기 54쪽 암기야? 암기 풀고 암기. 근데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얘가 풀릴 거야. 어? 얘를 먼저 해야 돼. 얘를 먼저 해야 얘가 풀린다. 알았죠? 이거 먼저 암기하고 풀고 이거 풀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좀 수월하게 풀릴 거야. 됐죠? 해석은 내주셨어? 선생님 안 해줬어? 고생했어. 우리 선호 아픈 새끼 아프대요.